들고서 비키시면 돼요.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얼굴도 그냥 이렇게. 그냥 어디든 막. 막 마음대로 한번 비껴보셔도 돼요. 그렇죠? 이렇게 빗질에 적응을 하면은 나중에 가위나 그 클리퍼에도 큰 이제 반응을 안 할 거예요. 그러다 이제 도대할 거다 너희 준비. 쭉 손 넣어가지고 그냥 잡으세요. 예, 편하게 잡으세요. 마음 편하게. 예, 그리고 비껴보세요. 비껴보세요. 꽉 잡고. 얼굴도 하고 주둥이도 하고 다 해보세요. 착해졌죠? 허벅지, 허리, 다리, 다리. 이제 크게 놀래거나 긴장하지 않아요. 이게 왜 이러지? 그러니까 개들은요, 지금 우리는 얘를 훈련이나 조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육자잖아요. 엄마고 아빠고. 그러면 훈련, 엄마 아빠가 조련 훈련하나요, 개를? 아니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는데, 그러면 인간이 만든 훈련법으로 교육을 뭐 먹을 거 주고 이런 거보다 얘들이 진짜 빨리 이해하는 거는 개들 간의 언어예요. 개들이 엄마가 새끼 나가지고 그 무리 교육할 때 먹을 거 주면서 애들한테 교육하나요? 안 하잖아요. 목줄 채면서 교육하나요?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얘가 만약에 어느 선을 적정선을 넘는다 그러면 으르렁하고 가가지고 에잇 한다고요. 하지마! 그걸 그대로 응용하면 이렇게 빨리 변하는 거예요. 훈련 조련이 필요가 없어요. 개들의 언어로 개들의 생태적 습관에 맞춰서 교육하는 것뿐이에요. 개들이 하는 방법들이 어미가 새끼한테 그래서 이렇게 빨리 변해, 빨리 이해해요. 처음에 제가 나한테 덤볐어요. 물려고 똑같이. 근데 그때 나는 거꾸로 어미개, 리더개가 하듯이 먹을 거 주고 목줄 채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맞서서 싸운 거야. 감히 네가 하면서 그랬더니 바로 이해한 거야. 아, 꼬리 내리고 아, 나보다 센 분이구나. 네. 그러니까 걔들이 어느 습성이에요. 그걸 이용해서 그냥 교육한 것 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서 무슨 부정교육이니 긍정교육 이런 식으로 나눌 거야. 걔들이 긍정교육, 부정교육이 어딨어? 자연에서. 그냥 어미가 하던 방식대로 난 리더가 하던, 무리의 리더가 하는 방식대로 따라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이해해요. 빨리 이해하고서 바로 변한 거야. 며칠 만에 변한 거야. 중간에 한 번씩 하면은 계속 또 한 번씩 개길 때 내가 에이 이놈 대장한테 아 예 잠깐 대장이었지 잠깐 깜빡했어요 하면서 또 쭈그러들고 그러면서 그렇다고 날 무서워하는 건 아니에요. 나 막 따르잖아요. 밖에 나가면 막 올라와려고 그래요.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존경하고 따르는 리더. 형성이 리더를 따르는 게 형성이 됐고 내 행동을 그대로 엄마 아빠가 하면은 그대로 따라. 그러니까 훈련이나 조련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아주 자연스러워. 자연에서 어미가 새끼, 무리 속에서 대장이 신입을 받아가지고 교육하는 방법들이에요. 제가 하는 이게 연구하는 게 그런 분야예요. 애들끼리 어떻게 대화하는지 자연에서 그걸 그대로 걔들한테 응용을 해요. 나중에 전혀 모르는 처음 가는 미용실에서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 쟤는 간을 봐요. 걔들은 딱 만나는 순간 3초 안에 이 사람이 나보다 센지 약한지 걔들끼리 만나면 딱 그거 보고서 바로 꿀턴가 지배하거든요. 하거든요. 레오 만나고 1초 만에 2초 만에 바로 꼬리 내려요. 다 걔들이. 고미도 마찬가지고. 걔들은 그러한 바디랭귀지, 기를 소위 말하는 기라고 사람들은 표현하는데 빨리 그걸 캐치를 해요. 왜냐하면 생존을 위해서. 잘못 개겼다간 아작난단 말이죠. 그래서 미용실에 가가지고 미용사가 만약에 쪼는 것 같잖아. 얘 한번 시험을 해볼지 몰라. 쭉 찔러볼 거예요. 그때 쫄면은 아싸 하지 말아가 욕하고 그럴 거고 미용사가 나처럼 에이 뭐하러 와 딱 그러면 아 쎄네 하고서 바로 꿇을 겁니다. 이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와랑 하면은 무서워서 아주 피해버렸단 말이죠. 그게 학습이 돼 있어요. 귀찮게 하면은 으앙 물어버릴 테듯. 근데 지금은 으앙 했다가는 이 자식이 안 통해 이제는. 안 통하는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빨리 잃지. 근데 미용사한테 그걸 말았어요. 얘가 한 번 더 덤빌지 모릅니다. 그때 더 강하게 이놈 으앙 해버리세요. 에이 타고 짖거나 으르렁 대면 돼요. 그 미용사님 찾기도 쉽지 않고. 아니 대부분의 미용사들 알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제는 좀 쉽게 미용할 수 있을 거고. 예. 네. 여기서 내가 이제 미용이나 그런 것들 다 더 큰 자극을 하고 얘한테 그것이 긴장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계속 자극을 줘가지고 익숙하게 만들 거예요. 놀랄 필요 없어. 지금 이제는 안 놀래는 거예요. 아 별거 아니네. 옛날엔 쫄아가지고 막 입 만지고 막 이랬으면 쫄아가지고 아 싫었고 막 긴장했는데 지금은 어? 이제는 시원하게 긁어주니까 어 편해. 바꿔준 거예요. 움찔하지도 않은 거예요. 이제는 처음엔 움찔했잖아요. 제가 할 때도. 이제는 움찔하는 것도 많이. 예. 이제 시원한 거. 시원함을 아는 거예요.